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 두 개가 참 비슷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율은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걸 먹어도 10% 영수증 보면 붙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율은 나라에서 정한 10%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율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매출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산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고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사서 매출을 이렇게 일으켰으면 그 원재료를 차감한 그 금액만큼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체 매출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걸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효과는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매출이 200원이고 매입이 180원입니다. 이 중에 고정자산 매입한 게 2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재료 산 거는 160원이 되겠죠? 그럼 나는 160원을 갖고 200원을 매출을 했으니까 40원만큼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 40원이 매출 2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율은 20%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율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 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간이가세자 세액구조를 좀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간이가세자 세액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 세액구조는요,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재고납부세액을 더하고 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해서 특별히 빼주는 세액이 있어요. 그거를 차감해서 차감납부세액을 구하는데요, 이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부가가치 창출자 부가가치의 10%만큼 세금을 내고 또 매입세액이란 거에서 부가가치율만큼 세금을 또 차감을 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율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내가 만 원의 물건을 이제 만 원어치 이제 그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공급가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 만 원을 놓고 보고 이 중에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10%, 20%, 30%가 있는데 만원 중에 10%만큼 당신은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20%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 금액에 나라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부가가치만큼의 10% 해당하는 만큼만 세금을 내세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 매입세액에서도 그러면 매입세액은 원래 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전체 매출에서 내가 차지한 부가가치만큼만 순액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매입세액을 또 차감해 주진 않아요.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 차감하는 거는 원래 없는데 특별히 간이가세자가 워낙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주자. 그래서 매입세액 등 수치세액 등이 있으면 거기에서 매출도 부가가치율만큼만 차감을 했으니까 납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매입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서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비율인데 전체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 그때부터 이거 세금 계산할 때마다 부가가치율 계산을 한다면 이건 정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자, 소매업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로 정해놓고 있고, 자, 제조업 숙박업은 2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는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런 부가가치율의 의미가 간이가세자 세액구조 계산하고 이제 매출세율 계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